함노와 사로스위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노 스위치는 기본 원리가 하나의 일구 스위치와 연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연락선이라는 두 선이 더 사용되는 것 뿐인데, 함노 스위치는 모양이 일구처럼 생겨 일구 스위치와 똑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삼노 스위치는 삼노 스위치 전용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구 스위치를 가지고 삼노 스위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노 스위치를 만들려면 스위치 자체를 구입할 때 삼노,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0, 1, 2 뭐 이렇게 표시된 이러한 스위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마 앞에 모양이 비슷하다고 1구 스위치를 가지고 3노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구입해야 되고, 4로 스위치 또한 별도의 스위치를 구입해야지 1구 스위치를 4로 스위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별도로 3로 스위치와 4로 스위치를 준비해 놓고 3로 스위치나 4로 스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상에서 보면 차단기에서 등 공통선인 백색과 백색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공통선인 빨간 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등 공통선인 백색선을 3노 스위치를 만들 등으로 곧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면 한 개만 연결합니다. 그 등이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를 차단기에서 내려오는 등 공통선 백색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할 때는 그 피복을 벗긴 후 쥐꼬리 접속으로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절연 테이프, 검정 전기 테이프로 붙여서 하나로 이렇게 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하얀색은 등공통선이라고 하는 차단계에서 나오는 중성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뉴트럴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이 선 곧바로 3노 스위치 만들 경우에 곧바로 등으로 가야 됩니다. 차단기에서 나오는 등공통선은 곧바로 스위치로 가는 게 아니고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등으로 가게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구분해 알아둬야 할 것이, 차단기에서 나오는 하얀 선을 등공통선이라고, 등공통선 N선, 중성선, 뉴트럴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전압 직전선인 빨간, 영상에서 보면 빨간색인데 이것을 상선, 하트선, 그리고 이것을 스위치 공통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스위치 선이 있고 스위치 공통선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을 스위치 공통선이라고 그러고, 또는 상선, 하트선 로 표현되는 건데, 또는 별도로 이것을 스위치 공통선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공통선을 3노 스위치 하나인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영상에서처럼 0과 1, 2가 있으면 0 부분에 꼽아주면 됩니다. 스위치 공통선 또는 하트선 상선을. 그리고 전등에서 이렇게 나오는 한 선, 하나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스위치선이라고 합니다. 스위치선. 이때 스위치선을 다른 한쪽의 3노 스위치의 0번에 다시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아주면 전등은
차단기에서 나온 백색 등공동선과 스위치선이 연결이 돼 있죠. 예. 빨간 선은 이렇게 0번에 스위치 공통선 또는 상선 하트선을 연결해주면 한쪽 삼로 스위치는 한쪽 다른 한쪽에는 스위치선을 연결해주고요. 그러니까 저 개념을 이해할 때 스위치 공통선과 스위치선이 뭐 일반 1구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공통선과 스위치선의 스위치에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삼로도 마찬가지로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스위치 공통선을 한쪽에 0번에 그리고 반대편 삼로 스위치에는 스위치선을 0번에 넣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준 후에 이렇게 됐네. 뭐 스위치선은 등 개수만큼 직거리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뭐세 개를 뭐 3구 스위치를 한 번에 하려면 세 개를 스위치선을 만들어서 직거리 접속을 한 번에 꼬아서 해준 다음에 0번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5개든 7개든 뭐 3로 스위치 예, 전등 7개를 한 번에 껐다 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선만 늘려주면 됩니다. 저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준 다음에 그 연결해 준 선을 스위치 3로 스위치의 0번 부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색 선을 사용하는데 선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것을 뭘로 사용하는 것이냐면 두 개의 삼로 스위치 사이에 연락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락선은 잘 보면 저렇게 0번 이외에 1, 2번 있죠? 1, 2번 이렇게 그쪽 단자에 연락선을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아주면 예, 3루 스위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껐다가 반대쪽에서 켜고 켰다가 또 반대쪽에서 켤수 있는 3루 스위치가 간단히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루 스위치가 어려운 것은 전혀 없고 뭐 1구 스위치와 뭐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 공통선과 스위치선이 스위치로 들어가죠. 1구도. 근데 3루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단지 그것을 구분해서 0번이라는 자리에 스위치 공통선 또 0번이라는 자리에 스위치선을 넣어주는 거고 연락선만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남아있는 두 개의 구멍에 연락선만 두 가지 선뭐 전선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연락선으로 꼽아주면 3루 스위치가 완성되고 3루 스위치가 저렇게 한쪽에서 켜면 불이 켜지고 또 반대쪽에서 눌러주면 전등이 꺼지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3루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켤수 있고 또 반대쪽에서 끌 수가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3루 스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4루 스위치가 있는데 4루 스위치는 3루 스위치 중간에 연락선을 자르면 양쪽으로 두 개의 선이 왼쪽 오른쪽이 두 개의 선씩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 알수 있는데 연락선을 중간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그 왼쪽 오른쪽 두 가닥의 선을 자르면 네 가닥이 되는 거죠. 양쪽 오른쪽에 뭐두 가닥 왼쪽에 두 가닥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을 4루 스위치의 좌우 구멍에 구분해서 그러니까 좌측에 잘려 있는 것은 좌측의 구멍에 집어넣어야 되고 우측에 잘려 있는 선은 우측의 구멍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그냥 연결하면 4루 스위치가 됩니다. 4루 스위치가 되면 전등을 세 군데서 제어를 하여서 껐다가 껐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이나 2층이나 3층에서 어떤 하나의 전구든 두 개의 전구든 그거를 1, 2층, 1, 2, 3층에서
어떤 층에서 켜든지 켜지고 어떤 층에서 꺼든지 끌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전 만드는 영상과 내용만 이해하시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